1, 2, 8. 오른쪽 그림 같이 AC는 10이고요. BD는 8인 두 선분 AC, BD가 선분 BD의 중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죠. 네 점 ABCD를 지나는 원 C1 을 할때요. 거기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다. 그럼 일단 수직으로 만나는 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 수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요긴 선이 원의 지름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론상. 봐봐. 둘 중에 하나가 지름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수직 이등분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이게 한눈에 잘안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지? 얘는요, 그림을 그려, 이건 그냥 지금 배우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네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다. 그럼 두 점을 연결해서요, 얘를 딱 절반 잘라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된다. 이게 성질이에요. 아, 이거 중학교 때한것 같기도 하고. 원이 있잖아? 현을 이렇게 지났어. 그럼 현을 딱 절반 잘라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긋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거지. 근데 얘는 AC가 시작과 끝이잖아. 시작과 끝.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름이라 할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반지름은 5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분 BP의 중점. 네, 수직을 만든다. 네. AP 대 CP는 1대 4야. AP 대 CP는 1대 4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름이 1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었는데 반지름이니까 얘가 5지? 얘가 10의 절반. 5지? 근데 여기가 4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3이죠. 그죠?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는 2겠죠? 그래서 AP는 2고요. CP는 8. 여기가 8이다. 그럼 1대 4. 맞죠? 맞다. 원 C1의 둘레길이는 10파이다. 2파이R인데 반지름 5잖아. 그래서 10파이다. 맞다. 원 C1의 점위 D에서 접선 A까지 A 사이의 거리는 2이다? D에서. 여기가 D인가요? 접선과, 이렇게 접선과 A, 요 사이의 거리는 2이다. 그럼 요 거리를 묻는 건데? 일단 접선이면 여기서 직각을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의 거리도 직각을,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수직.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걸 좀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오늘 한번 다시 그려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4, 5, 3, 2 이렇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넓이를 볼까? 뭐 어떻게 뭘로 해볼까? 이렇게 잘라서
그냥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유도배 좌표를 마이너스 3,4라고 찍자. 기울기는 뭐지? 기울기는 알 수가 없네. 근데 아니 공식을 쓸수 있잖아.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인데요. 마이너스 그원 위에 마이너스 3,4에서의 접사의 방정식이니까 하나씩 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5 이렇게 구하면 얘가 요 접사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요 점은요. 여기서 다섯 칸 왔으니까요. 뭐라고 할수 있어?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이 직선과 마이너스 5,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루트 339 플러스 16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5, 35, 0 얘는 마이너스로 넘어야지. 마이너스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맞나? 5, 35, 0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15 마이너스. 그래서 10하고 얘는 5다. 그래서 2 나오네. 네, 2 맞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그 너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